자, 근데 이제 여기 호텔 앞에 이 네, 호텔 앞에 이 오거리를 보자면요. 자, 호텔 입구고 아랍 샹하이 지우산호. 네. 그리고 저 뒤에도 좋은 호텔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있고. 그리고 저 뒤에 KFC 있어. 저 뒤에 KFC 있고. 네. 미도 있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를 건너서 한번 이제 호텔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다노 원 플러스 원이래. 근데 저는 굳이 여기서 사고 싶지는 않는데 한번 돌아나 다녀볼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내 방이야. 나오자마자 내 방이고요. 그 여기 호텔이 되게 작고 아담하다? 작고 아담해요. 여기 올라오자마자 바로 제 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열쇠를 열고 공개를 해볼게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자, 그러면 이제 불을 꽂으면 네, 불을 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불이 네, 여기 나 혼자 앉아서 그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옷가방 여기다 갖다 놨고, 여기 혼자서 약간 읽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고, TV 볼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수건 아직 제가 뭐 많이 안 썼고, 그리고 이 안에 샤워부스. 네, 물이 좀 뭐 깨끗하지 한번. 물은 네, 깨끗하네요. 왜냐면 제가 11년 전에 산동에서 이 삼성급 호텔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막 물이 막 녹이 슬고 막 머리가 섞여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깨끗해.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침구류가 여기 또 있네. 예, 네, 침구류가 여기 또 있는데 안 쓸 것 같고요. 아, 이불인가? 이불이면 쓸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요 방이 좋은 점 하나는, 네, 여기 창문이 열려 있다는 점인데, 뭐 나가면 뭐 없죠? 그냥 뭐 닫을게요. 네, 나가면 없고. 그리고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네, 뭐냐, 그 동방명주 가는 그 방향은 사실 저쪽이에요. 저쪽인데 지금 여긴 다 가려져 있어요, 건물이.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리고, 일단 암막커튼을 쓸까요? 암막커튼 쓸지 안 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다 씻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노트북 켜가지고 사진 파일도 좀 옮겨놓고,
네, 사진하고 동영상 파일들 좀 옮겨놓고, 좀 재생 뭐잘 됐었나? 뭐, 어떤 관점에서 편집점을 잡을까? 그런 거에 좀 연구를 좀 하다가, 이제 좀 자려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거는요, 여기, 원래 히터가 켜져, 팬이 돌면서 히터가 켜져야 되는데, 히터가 안 되고 계속 쿨러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제가 좀 이불을 좀 뒤집어 쓰고, 한번 자볼 거고,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제가 알람 설정을 좀 해놓을 거예요. 알람을 좀 설정해놓고, 여기가 이제 아침 식사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뭐냐, 내일 여기 상하이 현지 시각으로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침 10시에 만나고, 근데 이제 상하이 홍구공원? 이제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갈수 있으면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좀 일찍 일어나면 제가 이제 셀프로 지하철 타고 잠깐 들를 거예요. 왜냐면, 근데 솔직히 여기는요, 역사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되게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 루신공원을 가면요, 그냥 공원? 그리고 이제 매헌 윤봉길 의사가 수통폭탄을 던진 곳? 사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 혼자 갔다 올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정사. 그 자리에 갈 건데, 거기는 점심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러면 이제 내부 촬영이 안 돼요. 내부 촬영이 안 돼서, 일단은, 내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에선 방송 안켤 거고, 그리고 오후에 아마 미지수님이 아마 방송 잠깐 켤 거고. 아, 저는 동영상 찍을 거예요. 저는 동영상. 네. 그러면, 네. 저는 이만 쉬러 가보도록 하겠어요.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네, 사실 새벽 6시? 뭐 새벽 6시 요즘 4월이면 새벽도 아니죠. 요즘 이미 해가 다떠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이제 호텔이 아침 식사 7시부터 나오는데, 제가 굳이 알람을 현지 시각으로 6시로 맞춰놓은 이유는, 아예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나갈 준비 다 끝내놓고 식사를 하고 와서 가방만 챙겨서 바로 이제 오늘 홍구공원이죠? 지금은 중국 사람들 루신공원이라 부르는 그 공원, 그 지하철로 홍구운동장? 네, 그 축구장 여기 하나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그 신천지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컬트 삼국지 팀 만나려고, 거기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셀프로 일정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네. 이제 사실 거기 이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분들이 이제 그 숙소가 동선이 안 맞아요. 숙소가 동선이 안 맞아서 예, 부득이하게 저만 네. 저만 아침에 어차피 뭐 아침 운동하러 공원 갔다 오는 걸로 네, 운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일지 출근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일단 깼고요. 네. 그러면 한번 슬슬 준비를 해볼게요. 자, 중국의 아침. 중국의 아침인데 뭐 글쎄요, 뭐가 일단은 지금 아침 6시다 보니까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뭐요 밖에 나가 볼까는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가 이제 그 사실 요 호텔 중에서 여기만 유독 요층만 베란다가 있어요. 요 위층이 뭐가 없는데 네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창문 열고 나가가지고 뭐 기지개 쫙 켜고 뭐 그럴 만한 정도로 날씨가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예보가 좀 약간 살짝 흐리다고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공항에 내리기 전까지 한번 비가 쏟아졌대요. 그 전날에는 이제 아예 뇌우 그 벼락도 좀 쳤었나? 하여간 그랬었는데 딱 우리가 딱 내렸을 때 날씨가 딱 좋았다는 거. 목소리가 좀 잠겨 있네. 일단은 뭐 목소리 잠긴 건 이따 아침 먹다 보면 풀리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제가 지난밤에 한번 샤워를 한번 샥 하고 잤는데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샤워를 한번 쫙 하니까 피로가 좀 몰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솔직히 지금 요 호텔 공기가 솔직히 따뜻한 기운인지는 잘못 느끼겠어요. 제가 히터 온도를 좀 따뜻하게 맞춰놓고 그 팬을 돌리긴 했는데 팬에서 더운 바람이 나왔는지 찬바람이 나온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불을 좀 이불 속에 그냥 파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래서 목이 좀 잠겨 있는 건가? 목이 좀 잠겨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은 솔직히 호텔에 샴푸 샘플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 물론 청소해달라고 하면 갈아주는데 솔직히 나 혼자 이제 한밤만 더잘 건데 굳이 중간에 청소해달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지난밤에 샴푸를 썼으니까 오늘은 아 어차피 샴푸를 한번더 쓰고 그냥 청소를 해달라고 할까? 청소해달라고 하면 아 옷가방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네 그러면 사실 그래요. 이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이거 노트북도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귀찮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 좀할 거고 네 어차피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갈 거라서 일단은 뭐 결정했어요. 네뭐 어차피 그렇게 심하게 떡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떡질 거에 대비해서 우산도 좀 준비를 했고요. 좀 네, 우산이래 모자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아침을 먹으러 슬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제 아침 식사 열리자마자 네. 요 시간에 아침 식사를 준대요. 저는 오늘 루신공원을 들를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먹으러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안 갖고 갔었어. 식권 안 갖고 갔었어. 네, 다시 내려가야지. 자, 여기는 나중에 커피. 아침 식사가 이렇게 있는데,
아침 식사. 일단 토스트 있고요. 그리고 아 그냥 쌀죽인 것 같고 그냥 백미죠? 옥수수 그리고 춘 뭐지? 내가 오른쪽 한자를 몰라가지고 오른쪽 글자를 몰라서 과일 있고요. 요거트 주스 있고 자몽 주스 있네요. 자몽 안 마시는데. 오, 그리고 시리얼? 그리고 이건 뭐지?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빵 갖다 줬는데 토스트를 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 선택이라고 하네요. 저는 토스트 할까요? 일단은 이거를 토스트 안 할래요. 토스트 안 하고 그냥 먹을게요. 그리고 떡 하나 그냥 갖고 와봤고 다른 건 제가 죽은 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안 먹고 그리고 일단은 네 이거 요거트인 거 같겠지? 한번 시리얼 그리고 커피는 지금 커피에다가 제가 우유를 살짝 섞어봤는데 이것도 넣을 거고 이것도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탕 크림 안 넣어도 됐어. 그냥 크림 안 넣어도 됐었다. 우유 있었어. 뭐 이 정도? 그리고 Sorry? You want this? You can try this? I can speak English. This noodles in the bun? Noodles. This noodles, this moment? 이것도 준다네? 아니, 중국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작아. 아, 아침 메뉴. 아, 이거 선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 메뉴 3명 더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래 이건 우유에 타먹어야 되지만, 커피를 우유에, 예, 따뜻한 우유에 넣어볼 수 있네, 저는. 여기다 넣어버리는 건데. 은싸가 요거트 시리얼 먹는 거. 그래서. 시리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시리얼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시리얼 이렇게 두 종류 섞어버려. 코코볼하고 콤프레이크 그 스페셜 케이 생각하면 돼. 콤프로스트는 아니야. 콤프로스트 아니고 스페셜 케이에요. 토스트는 안 하기로 했고. 토스트는 안 할 건데. 내가 빵을. 버터가 있고.
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개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는 칼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애프터로 먹고 그 다음에 이 리스로 따고. 그냥 떡 자체는 무난한데 지금 제가 빵을 안 먹고 있는 이유가 애프타이저예요. 이게 애프타이저 먹고 식사가 있어요. 그냥 떡은 못 먹을 만한 정도는 아니네요. 이 티슈를 안 갖고 내려갔네. 일단은 메인 디시가 나올 때까지 이걸 먹고 너무 동영상이 잘 어울린다. 볶음면? 볶음면? 달걀 프라이? 이건 감튀인가? 자, 뭐, 메인 디시 왔으니까 한번 먹어는 봐야죠? 뭐, 프라이드 누들 이거 많이 있었는데. 아, 이게 간이 배어있네요. 면을 뭘로 만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간이 배어있고. 자, 그러면 달걀은 달걀은 반숙인지 완숙인지 한번 볼까요? 반숙이네요. 아, 그 라면 먹을 때 그 소금한 거 보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좀 더 큰 달걀로. 사실 그 방법을 라면에 담은 건데. 자, 감튀. 감튀는 무난해요. 그러면 일단 좀 마저 먹어볼게요. 네, 이제 식빵 두 장을 전 토스트를 안 하고 그냥 발라봤어요. 이거는 여기 버터를 발랐고, 이거는 아마 블루베리 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빵칸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식사할 때 쓰는 나이프로 식사할 때 쓰는 나이프를 이 그 버터하고 잼을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커피를 이제 한번 리필을 했는데 이 커피를 제가 그 우유를 타기 전에 한번 마셔봤어요. 우유 타기 전에 한번 마셔봤는데 솔직히 우유 안 타면 제가 원래 그 집에서 원두 커피 그 드립해서 마실 때 좀 진하게 마시거든요. 좀 진하게 마시는데 밋밋해. 좀 밋밋해가지고 저는 달달한 걸로 좀 채워서 마시고 있고. 일단 토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토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빵 느낌이 빵 느낌밖에 안 나서 지금 잼만 따로 먹었는데 살짝 시네요. 물배 살짝 시고 자, 이건 이제 버터 바른 빵. 칼로 발라서 내가 바른 손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버터가 좀 물려 있어요. 네. 다 먹은 현장. 이게 식빵 했던 그릇이었고요. 아까 이거 프라이드 누들 있던 그 그릇이었고, 일단은 그 볶음면 자체 맛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단짠 좋아하니까, 내가 단짠 좋아하니까 그냥 짭짤하니 뭐 좋았는데 그 면 제조 과정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뭐냐 백미죽을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그 뭐냐 시리얼에다가 그 요거트 끼얹어 먹었고 커피 두 잔 마셨고요. 커피 더하기 우유 두 잔 마셨어요. 커피 더하기 우유 두 잔 마시고 네 처절한 적. 네 어쨌든 뭐 한 이게 1박 기준으로 한 대충 세금 포함하면 한 7만원 정도 나갈 거예요. 한 7만원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 아침 먹은 거 치고는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은 건가? 왜냐면 제가 이게 혼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혼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잔 게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글쎄 중국 호텔 치고는 안 나쁜 건가? 뭐 어쨌든 뭐 좋은 체험 마무리하고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루신공항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역시 기름진 중국의 음식이다 보니 뭐 살짝 배는 부르네요. 살짝 배는 부르고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한 그래 좀 저렴하게 호텔 왔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오늘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봐요.